빵빵빵빵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뭐가 이렇게 많지? 하나하나 까봅시다. 이 버스 이 주먹밥을 다 이렇게 해서 주네? 아빠 족발 좀 덜어줄게요. 주먹밥을 불족발하고 합쳐야겠다. 반찬은 고추절임, 무김치, 백김치, 부추, 김치.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새벽 야식 족발 먹방입니다. 반반 족발, 불족발, 그 다음에 일반 족발 시켰고요. 날치알 주먹밥하고 쟁반국수까지 시켰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먼저 그냥 족발. 조금 식었어요. 아빠 준다고 조금 씩 줬어요. 최대한 맵게 해달라고 했는데 맵기가 신라면의 한 두 배? 오동통 매운맛 있잖아요. 그 앵그리 그 맛이에요. 그 정도 맵기? 막국수에다가 새우젓 올리고 마늘 올리고 TV쇼를 못 보는 게 아쉬워요. 저번에 리얼 먹방 브이로그 할 때 TV쇼리가 들어가가지고 아쉽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TV쇼리 끄고 화면만 보고 있어요.
아, 술 한잔 하고 싶다. 이틀 전인가? 집에서 혼술 해가지고 오늘 잠을 깨. 근데 주먹밥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편하긴 편하다. 주먹밥이 불편한 게 맨날 김가루 때문에 맨날 날리고 지저분해지거든. 오늘 금액은 반반족발 뒷발로 시켰고요. 앞발이 더 맛있다고 하는데 앞발이 3,000원 더 비싸요. 뒷발이 36,000원, 날치알 주먹밥 3,000원, 배달팁 1,000원, 그래서 총 4만원. 쟁반국수는 리뷰 이벤트, 그래서 리뷰를 써야 합니다. 단품이 7,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리뷰 이벤트 잘 안 하는데 7,000원 아끼고 리뷰 이벤트를 하자. 생얼이라서 입에 묻은 거 바로바로 바로 닦을 수가 있어. 좋아. 메이크업 할 때는 메이크업 지워드릴까 봐 바로 못 닦았거든요.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입니다.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연애가 아니라 결혼이고 싶다. 자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12시에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1시 20분이 넘어가네요. 영상 앞에서 말씀을 못 들었는데 자다 일어나가지고 머리가 지금 엉망이에요. 낮잠을 또 아까 3시간이 낮잠인가? 이렇게 자다 일어나서 배고파서 이렇게 야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점심에 피순대를 먹었는데 저녁에는 족발을. 다이어트! 네,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친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친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